정말 반팔인데 나만 긴팔이네. 왜냐면 간조라도 물이 있더라. 맨날 여기만 와. 사장님 지렁이 두 개만 주세요. 지렁이 몇 개요? 두 통. 뻥다리. 아, 물 많네요. 야, 그 서해도 바다 깨끗하네. 야, 저분들 선착장에서 많이 하시네. 그럼 난 여기에 살게. 일단 저 보여? 여기. 어때? 저쪽이 탐나긴 한데, 남쪽 저기 물 다 빠져. 반응 좀 본다 했어요. 아, 요즘 도비도 망둥어 실하다. 크기 한번 봅시다. 오케이. 밑에 바늘은 안 자름. 아, 여기서 원투 되게 많이 하시네. 생각보다. 다 망둥어 낚시하시는 분들인가? 제가 여기로 오려고 400km를 왔읍니다. 바람 일로 부는데. 여긴 지렁이 싸고 좋다. 고무고무. 이거 다 썼다. 1타 2피. 오야, 근데 크다. 1타 2피. 야, 오늘 과연 몇 마리 잡을 것인가. 사이 좋다. 임무는 진짜 내가 망둥어 낚시를 추천합니다. 이 진짜 먹을 수 있겠는데. 근데 나는 못 먹어. 미끼도 아껴서. 고무고무. 망둥어 크기. 망둥어 많이 컸어요. 또 잡았다. 제가 잘 잡을게요, 여기로. 야, 지렁이 모자라겠어. 세 마리. 고무고무. 캐스팅. 이쪽까지 완전 꼴 받치더라고. 진짜 3분 안에 잡을 수 있어. 네 마리. 다 오지 마라. 가도망둥어. 이쪽 방면이 크다. 이쪽 방면이 커요, 저기. 오. 아니, 한 대를 펼칠 수가 없어. 야, 이거 크다. 육수. 나 오늘 많이 잡혀서 좋다. 이 간조대까지 바싹 해야 돼. 공금우. 또 가을 망둥어가 유명하잖아 여러분들. 내가 오늘 생각한 게 오늘 아니면은 또 언제 또 여기에서 망둥어 낚시를 해보나 싶어가지고 내가 망둥어 잡아서 먹방하는 걸 봤는데 망둥어를 한번 삶아가지고요 추어탕처럼 끓여 먹더라고요. 이게 짱둥어인가요 그게? 짱둥어탕인가? 그러니까 추어탕 재료랑 똑같은데 미꾸라지 대신 망둥어를 넣는 거야. 나이쇼 1타 2피. 이건 뭐야 근데 이거 밑에 이거? 뭐예요 이거? 두 마리 겟. 7수. 물 빠지기 시작한다. 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8수. 야, 벌써 돌이 보여. 방울은 다른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뗐어요. 한 대로 갈게요. 야, 시대 크다. 아홉 마리. 야야 대물망둥어다. 너무 겁나 큰데 여러분들 오늘 낚시 오세요. 11수. 사이즈 점점 작아지고 있다. 물 빠져서. 12수. 고무고무. 캐스팅. 이용. 13수 맞지? 고무고무. 캐스팅.
없으니까 헷갈린다. 방울 안다니까. 사이즈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때로링. 식당 여자. 그럼 밑으로 좀 내려갈까요? 방생하는 것도 일이네. 우리 밑으로 좀 내려가자. 아까 보지도 못한 길이 생겼어요, 밑에. 없었던 길이 생겼어. 여기 물이 너무, 여기 봐봐. 없어서 방생도 안 돼, 지금. 저 노란 등대까지 빠지더라고. 저 노란 등대 어저께 쓰러져 있더라. 물이 없어서. 여기서 하면 되겠어. 지렁이 아껴 써야 됩니다. 이제 한 통 남았어요. 벌써. 여기는 밑은 잘 될까? 고무고무. 여기 좀 입질이 조금 멈춘 것 같다. 와, 정신없이 잡았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지렁이가 입질이 좋아. 살짝 맞았다. 이거 멸치야, 멸치. 근데 저 위에가 포인트네. 이거 뭐야. 16수. 여러분, 저 50수 할 수 있을까요? 풍계로마. 어, 안 돼! 아, 조심해요! 대신 나왔네. 아저씨, 조심해. 왕둥이 잡을 이거 잡을 너무 오늘 사이즈가 안 나요. 다른 지형에선 상상도 못할 물빠짐이에요. 18수. 한 마리씩은 자꾸 꾸준히 나와준다. 19수요. 야, 1차 3피! 1차 3피! 저쪽 보고 던져야 되는구나, 저기. 2에 2 3 22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뷰도 너무 이쁘고 그죠? 한 마리 죽어요. 야, 재밌다. 여기 서해에 계신 분들 망둥어 낚시만 주로 하시는 분들 없나요? 망둥어만 주로 하시는 분들? 90분 동안 23수. 지렁이 뿌른 건 안 물어. 23수요. 이야, 이거 좀 큽니다. 제가 좋아요. 지금 물이 얼마나 빠졌냐면은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내 밑에도 지금 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긴 놀래미 같은 거 안 나오나? 요즘에 낚시하러 가면 여자분들 낚시 혼자 오실 분들 진짜 많아요. 예전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진짜 낚싯대 하나, 새우 하나, 두레박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오시는 분들 많아. 너무 캐스팅. 29수. 2시간 동안 30수. 50마리 잡는 게 쉬운 게 아니네. 체력전이다, 이거. 빡시다, 빡시오. 이 낚시하는 사람 아주 타던데. 잘 안 봐. 참, 찌낚싯대 들고 오시는데, 그거는 뭐야? 숭어 잡는 거야? 뭐 잡으러 가세요? 삼치. 아, 배 타시나요? 아니요, 여기에서. 아, 와, 삼치. 야, 나 지렁이 5마리 남았는데 5마리로 20마리 잡을 수 있을까? 31. 지렁이 5마리 남았는데
산으로 갔다 와야겠다. 32수 사이즈 좋아요. 어? 이거 하나 더 사와야 되겠는데? 와, 등대 쓰러짐! 여기 바로 앞에 낚싯바위 있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야, 야, 할아버지 포인트 찾았다. 여기다. 야, 할아버지 10분 정도 계세요. 뭐 올리시는데? 뭐 은색깔? 사장님, 이거랑, 이거랑 지렁이 한 통 주세요. 지렁이요? 네. 고생했습니다. 네. 얼음 들어가 있어, 맛있다. 맛있겠네, 큐. 근데 내 손에서 망둥어 냄새 나요? 망둥어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플라톤은 얼음 들어가 있어서 좋아. 그러니까 다른 아이스크림 먹으면 입이 텁텁해져요. 크리미여가지고. 근데 저거는 얼음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아이스 먹은 건 듯한 느낌이야. 역시 또 이게 뭐야? 이 묵꽁추랑 같이 올라왔다. 일단 이피 34점. 저 3킬포보다는 도비도가 저 옆에 전부 다 망둥어야 올리니까. 근데 망둥어 가져가시냐 여쭤볼까? 옆에 분 가져왔나면 드리면 좋지. 큰 것만 드리자.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망둥어 들고 가시나요? 네.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여기 걸렸는데? 둥이 살렸다! 둥이 살렸어. 35. 여기 쉽게 성공하는 게 없어. 와, 나 바람 너무 많이 불어요. 오예, 오예, 옹살이, 옹살이, 36. 이제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 귀하다, 이제. 한 대까지 해봐야죠. 바람 더 세질 텐데. 37수. 내일 아침에도 바람 세. 그래도 조금씩 잡고 있어. 38. 아싸. 42호. 근데 이게 엄청 쉬워 보이는데 은근히 어렵네. 만조에서 간조 때까지 예를 들어서 한 4-5시간 동안 50마리 잡기 이게 은근히 힘드네. 이 오다가 자꾸 이 앞에 돌에 걸려요. 아니 여기에 걸려요. 이 올리다가 저 돌 사이사이에. 아, 10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아, 철수. 자, 오늘 여기까지 40마리. 나 근데 어저께 자대 공짜로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께 음료수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공짜로 해주셔가지고 케이크라도 드리면 좋은데. 케이크 부드러운 거 밖에 못 드신다 하시더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자대에서 나오는 분들 있을 거 아니야. 아, 빵집 안 나와요. 파리바게트 이런 것도 없나 봐. 바카스? 바카스랑 비타우백 하나씩 살까? 이게 나을까? 바카스. 어? 비타우백? 아니 베지밀. 형 이거 얼마예요? 베지밀 비 고문콩. 이거는 고문 참깨. 네 사장님, 아쿠아 자대시죠? 저 어저께 그 유튜브 찍고 있더니. 아, 네, 감사합니다. 30분 뒤에 나오신대. 어제는 여기서 내렸거든요. 어, 누구 봐요. 이거 어저께 저 멀리서 왔다고 자대 비용을 안 받으셨어요. 근데 내가 또 언제 또 돌지 몰라가지고. 밥도 얻어먹고 어제. 호박죽. 그냥 멀리서 와 딱 하셨나봐. 어, 오셨다. 아쿠아 자대 오셨다. 사장님이다, 아쿠아 자대. 어? 이모님이랑 같이 오셨다. 이모님 퇴근하신다. 안녕!
아니 이거 뭘까? 아니 못 살겠네.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 어제 근처에 있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다음에 또 봬요. 진짜 좋으셔. 어 도비도 자대는 아쿠아 자대 사진 너무 좋으십니다. 진짜 협찬. 근데 이거 협찬 아니지? 이게 협찬인가? 그냥 지원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죠? 난 협찬 아니고 그냥 좋은 분들.